우리가 영화롭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작품이죠. 땡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 눈에 이청산 그가 시네타운에 떴습니다. 배우 윤찬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찬영입니다. 와, 우리 지금 보는 라디오 중인데 팬분들께 또 인사 부탁드려요. 뭐 하트를 쏴주셔도 좋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 눈에서 이청산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윤찬영이고요. 오늘 이렇게 시네타운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반쪽짜리면 나머지 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같이 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우님이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유유유 찬영 오빠 파이팅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은숙님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로 윤찬영 배우 온전히 만나고 싶어서 오전 업무 부스터 달고 해치웠어요. 커피 한잔 준비해서 일렬 착석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지님이 이틀에 걸쳐서 지유학 정주행을 끝냈다고 청산이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진짜 아껴서 제 요즘 낙이라서요. 9부까지 진짜 아껴서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지유학이 끝나면 제 낙이 없어지니까 저는 너무 아껴서 보고 있어요. 아쉽죠. 네. 빨리. 네. 이제 다 얼른 다 보시고 네. 한 번 더 이렇게 정주행하고 네, 엔차발람하고 또 시즌 2를 또 기다릴게요. 그렇죠. 네. 찬영 배우가 단독으로 출연하는 라디오는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최초라고 저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시네타운을 꼭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많은 라디오가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우선 감사하게도 제가 고른다기보다는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임수정 선배님과 네. 영화 당신의 부탁이 개봉할 때쯤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왔었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이 좋으셨나 보다. 네. 제가 DJ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좋은 기억으로 남게끔 잘 해봐야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많이 듣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땡플릭스 TV 시리즈 비영어 부문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 3위까지 또 올랐네요. 와, 누적 시청 시간이 무려 4억 7,425만 시간을 기록했다고.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3729님이 찬영군 요즘 길에 다니면 알아보는 사람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주변 반응도 많이 달라졌죠? 하네요. 아직은 이제 실감도 잘 안 나고 낯설기도 한데 길에서 그래도 알아봐 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악수도 해드리고 네, 원하시는 거는 너무 감사해서 저도 최대한 원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사진 기자님도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뭐 혹시 막 옛날 친구들도 연락 오고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도 연락 너무 잘 받다고 네. 연락 많이 줘가지고 너무 또 고맙고요. 네, 또 오랜만에 연락하기도 하고 해서 네, 요새 핸드폰을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진짜 재밌으면 지인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4421님이 찬영 씨 아역 때부터 좋아했던 팬이라고 내가 키운 것처럼 뿌듯하다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새 많이 더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지우학 볼 때보다 더. 네. 맞아요. 그때가 제가 20살이 갓 되자마자 촬영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22살이 되어서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진 것 조금씩 같아요. 조금씩 더 어른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이미 어른이긴 해요. 하지만 네. 와, 찬영 씨가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았다고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10주년 어때요? 저는 한 10년쯤에 좀 힘들었는데 뭔가 고민도 많아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년 해를 거듭할 때마다 더 성장하는 기분이고 새로운 경험들도 하고 또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한해한 해가 너무 감사하게 지나가서 사실 힘들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즐거운 부분이 더큰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와, 벌써 10년이 됐다니. 하주님이 찬영군이 11살 때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을 보고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들었대요. 네, 맞아요. 오, 하이킥 재밌게 보셨군요. 네. 이런 시트콤 다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요. 저는 하이킥 시리즈를 다 아, 좋아해가지고, 네, 정말요? 그래서 나오신 것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정말 제가 연기의 꿈을 처음 가지게 됐던 작품이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요? 아, 이런 재밌는 연기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시트콤을 보고 연기의 꿈을 키웠는데 사실 개그 욕심이 좀 아, 있어요. 네, 진짜요? 그래서 시트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목표예요. 네, 아, 오늘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호사님이 지우학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오디션을 본 건가요? 보내주셨어요. 네, 오디션을 받고 역할은 사실 열어놓고 봤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디션을 할 때.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 약간 받아들이기 좀 너무 큰 극찬을 받은 기분이라서 감독님이 최고의 배우라고 막 칭찬을 네, 맞아요. 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 약간 하얀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떨어진 줄 네, 알았다고. 근데 정말로 좋게 봐주신 거여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작품에 그렇게 임하게 된것 같아요. 그랬군요. 7495님이 박지우 배우와의 첫 만남도 궁금하다고 왠지 두근두근 설렘설렘 했을 것 같다고. 그쵸. 아무래도 새로운 작품을 들어갈 때는 항상 그런 떨리죠. 뭔가 떨림과 설렘과 뭔가 긴장감과 모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멋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배우랑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많이 힘이 되고 또 서로 같이 화이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지우 양이 이번에 한양대학교 연영과에 입학하면서 대학 선후배가 됐어요. 네. 찬영 씨의 꽈잠을 보고 진로를 결정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대학교 과잠을 입고 다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약간 저만의 루틴 같은 거였거든요. 저만의 유니폼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네, 따뜻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그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유니폼처럼 입게 됐는데 처음엔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점점 멋있어 보인다고 제가 또 학교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응원해 줬는데 합격해가지고 후배 선후배 사이가 됐네요. 뭐 구경시켜주고 싶은 곳이나 데려가고 싶은 뭐 식당이 있다면. 일단 캠퍼스가 너무 예뻐요. 오. 저기 왕십리 쪽에 네. 있는데 캠퍼스도 예쁘고 바로 앞에 한강도 있고 또 성수동이 가까워서 한강에 서울숲 있군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양대 홍보대사. 네. 저희 때는 한양대학교는 굉장히 공부도 잘해야 갈수 있던 데였거든요. 네.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못하진 않았는데요. 오. 그래도 막 그렇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연기도 같이 하면서 네.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평균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병행하느라. 네. 2993님이 최근에 지우와 윤기남과 이청산이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인데요. 두 분이 김밥 먹으러 그 분장을 하고 분식집에 가셨더라고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러고 먹으면. 아 그때가 이제 촬영 중간에 저녁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분장한 상태로 좀 불가피하게 식당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진을 언제 찍은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촬영한 지 좀 돼서. 네, 몰래 그러니까. 아 진짜요? 네, 그냥 얘기도 없이 혼자서 찍어서 그렇게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또 친한 형이고 재밌는 형이라서 그냥 분이구나. 그 사진을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아 너무 멋있었어요. 유인수 씨도 정말 너무 멋있었는데. 네. 두 분이서. 첫 액션을 하고 액션을 너무 잘하던데요. 찬영군이 거의 이소룡급이던데요. 몸이 너무 빨라요. 너무 극찬. 아니 진짜 보면서 왜 저렇게 몸이 빨라? 왜 이렇게 잘해? 이러면서 봤거든요. 정말. 근데 두 분이서 구토를 하다가 친해졌다고 액션 하다가 이게 약간 해명이 필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잘 됐네요. 저희가 연습을 할 때 어쨌든 안전을 항상 중요시 첫 번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치지 않기 위해선 정말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술팀 이렇게 무술 훈련을 받으면서 좀 그런 체력적인 부분들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에 많이 장점과 단점을 좀 커버하고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첫 수업이 유독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한계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2시간이 더 남은 거예요. 이미 1시간을 했는데 그래서 더 잘 해보자는 이 의미에서 이제 개원해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수업이 저희의 생각보다 그렇게 막 첫 수업만 이제 엄청 고됐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생긴 거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리셋시키는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에. 인수 씨랑 밤 산책도 많이 간다고 두 분 진짜 많이 친하신가 봐요. 근데 우리는 지우학을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 분 같이 다니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다녀도 되나 막 싶은데 많이 친해졌나 봐요 배우분들이랑. 네, 우선은 집이 몰랐는데 정말 가까이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친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성격도 되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연기를 대하는 태도나 연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잘 맞는다고 서로 느껴가지고 만나면 연기 얘기만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심지어 뭐 호수공원을 돌면서도 얘기를 하고 뭐 그 인수 형이 저기 북악산 스카이웨이가 예쁘다며 추천을 해줬어요. 데이트 코스인데. 네, 그래서 둘이 야경을 보러 가서 야경을 보며 3시간을 그렇게 서가지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돌아온 그런 추억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처음 드리는 얘기인데 저희 학교 과제로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인수 형한테 아마 촬영 전이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촬영 전에 제가 이렇게 출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좋다 이래가지고 흔쾌히 출연을 해줘서 하루 종일 등산로를 걷는 거를 인수 형이 걷는 거를 제가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영상도 있는데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보고 싶네요. 우리는 2부에서 또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윤찬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아니, 대본에 멋진 목소리로라고 별표가 돼 있네요. 너무 멋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롭다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 명대사를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아, 일부에 아쉬워요. 노래를 시키는 게 있었는데 아 그걸 못했네요. 노래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네. 다음에 또 긴장 많이 했는데요. 네. 네. 어, 작가님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부탁을 하는데 다음에 하자고 했으니까 다음에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오실 거니까. 네. 그럼요. 네. 찬영 배우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다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는 그 대사 좋아해요. 네. 라라랜드의 그 마지막에 벤치에 앉아서 마지막 끝자락쯤에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라는 대사가 정말 둘 관계의 모든 걸 대변해주는 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한 대사만으로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된다는 게 정말 멋있는 대사라고 느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 찬영 배우가 연기했던 청산의 명대사를 미리 시네타운 인별그램으로 받아봤습니다. 스포는 자제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옥상에서 간절하게 고백했던 그 대사. 바로 이겁니다. 넌 나 좋아했던 적 없어. 실수로라도 좋았던 적 없어. 밖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네요. 네. 아, 너무 애절하다. 실수로라도 그랬던 적 없냐고. 네. 아, 덕화님이요. 가슴 아픈 짝사랑 장면에서 했던 대사. 청산이의 고백에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경험이 혹시 있어요? 여사친을 좋아했던 뭐 고백을 해봤던. 안타깝게 제가 좀 눈치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랬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뭐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다면? 동생 생일날에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아. 근데 동생 생일날에 제가 파티션을 사고 풍선을 사가지고 그리고 스티커를 방에다가 다 붙여서 생일 축하 이벤트를 해줬어요. 저는 나름 회심의 이벤트였는데 너무 스윗하다. 근데 동생은 그냥 사진 한 세 장 찍더니 고마워 이러고 선물을 더 관심을 가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사진 찍었잖아요. 네, 그쵸. 좋아했을 거예요. 네. 표현만 그랬지. 네. 아, 근데 친오빠가 되게 이런 스윗한 친오빠 흔치 않은데. 아, 이벤트를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해주면서 좀 오히려 제가 기뻐하는 스타일. 네.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좋아하는 그녀를 위로하며 했던 대사 바로 이겁니다. 울어. 괜찮아. 울어. 2382님이 찬영 배우가 울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엄청 울었대요. 아이고. 이렇게 진짜 울고 싶을 때 누가 울라고 하면 더 마음 놓고 울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뭔가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맞아요. 찬영 씨는 어때요?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정말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좀 감수성이 좀 예민해진 건지 정말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요. 남들은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웃는다는데 우는군요. 최근에 울어본 경험이 있다면 언제? 최근에 네. 제가 사랑니를 뺐어요. 근데 마취가 풀리자마자 네,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고양이 실버가 네. 와가지고 계속 야옹거리는데 너무 아파서 제가 밀쳐냈어요. 너무 미안한데 미안한데 좀 가 있어 좀 가줘. 나 너무 아파 이랬는데 옆에 와서 계속 야옹야옹거리면 위로해주고 싶었나 봐. 네,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다 꾹꾹이라도 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해주는 거는 네. 너무 아프죠. 뭐
뭐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이 있다면 뭐 찬영 씨 인생에 있어서 위로가 됐던 말이면 뭔가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고민도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민도 없고 해서 그냥 그리고 제가 솔직해서 친구들한테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고민 조금 하다가 얘기를 바로 하는 성격이라 근데 그냥 들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세 번째는 좋아하는 상대를 말하면서 괜히 아닌 척했던 그 명대사 바로 이겁니다. 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고 걔랑 나랑 좀비만 남잖아? 그럼 나는 좀비랑 사귈 거야. 삼사사구님이 이 장면 보면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좋아한다고 대놓고 말했으면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땐 왜 괜히 아닌 척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란 감정이 정말 복잡하고도 미묘하고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 좋아하면서 이렇게 아닌 척했던 적 있어요? 뭔가 그럴 때였을 것 같아요. 뭔가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쁜데 뭔가 너무 기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서도 너무 표현은 너무 하고 싶고 약간 이런 감정? 네, 최근에 엑스박스를 아는 형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좀비물을 찍다 보니까 궁금해졌던 게 아니 진짜 이렇게 실제 좀비가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어쨌든 촬영을 하면서 실제 제가 다녔던 학교도 괜히 깜깜한 밤에 산책하다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무섭다. 정말 실감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쨌든 무조건 최종적으로는 옥상으로 피해야겠다.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너무 무섭겠다 이런 상황들이 네. 그리고 학교 앞에 공원들에도 막 좀비들이 갑자기 풀숲에서 뛰어날 것 같고 맞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네. 저 얼마 전에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네. 어디로 가지? 도서관이 있네. 이러면서 저 길 이렇게 뛰어다녔었는데 지우하게서 이러면서 막 굉장히 몰입이 됐던 몰입을 많이 하셨군요. 네, 굉장히 현실감이 넘쳐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 거예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저의 신청곡인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뮤지컬을 선배님들이 올렸었는데 예술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랬군요. 그 뮤지컬 올슈겁에 나오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라는 노래 좋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우리가 영화롭다면 윤찬영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영님이 두 분의 어색한 기운 낯가리시네요 보내주셨는데 안 어색한데 이게 지금 다른 방에 네. 유리창 하나를 놓고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찬영 씨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각 방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네 그런 면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교 내내 멋진 대사들 중에 꽁트로 당첨된 우리 명대사 한번 들어보시죠. 야! 전부 따라와. 오늘은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다. 네, 바로 오늘은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다 였습니다. 이 대사를 어떻게 영화롭게 사용하셨는지 9335님의 사연 소개해드려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쏩니다. 고등학교 때 앞집에 엄친 딸, 말 그대로 엄마 친구의 딸이 살았는데요. 그 집 아주머니가 워킹맘이셔서 엄친 딸이 우리 집에 자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야, 나왔다. 너 밥 그만 먹을 거냐? 그럼 나 줘. 그냥 새로 차려 먹어. 야, 음식 버리면 벌받아. 숟가락 이리네. 맛있어. 더럽게 진짜. 야, 먹는 거 앞에서 더러운 게 어딨냐? 난 싸면서도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인 진짜 별로인 애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야, 너 지은이랑 친하지?
친한 게 아니라 엄마들 때문에 그냥 오래 알고 지냈지. 복받은 자식, 나 지은이 좀 소개시켜주라. 야, 너 참 대단하다. 걔랑 만나고 싶냐? 만약에 지우가 멸망하고 걔랑 나랑 좀비만 남잖아? 그럼 난 좀비랑 사귈 거야. 어쨌든 친구 소원이라는데 소개를 시켜줬고요. 골목에서 친구랑 둘이 나 애교 같은 거 못해. 우리 매일매일 꽃보다 사랑이 좋아. 이런 모습을 목격할 때면 치를 떨곤 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멀어졌고요. 군대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을 때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 제법 분기가 들었는데. 민간인이랑은 다르지. 훈련 받으니까 얼굴이 너무 타서.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줘야지. 에이, 귀찮아. 아우, 너 어릴 때부터 귀찮은 거 전혀 못하더라. 야, 이리 와봐. 내가 샘플 가진 거 있으니까 발라줄게. 이리 와봐. 터치, 터치, 터치. 순간 우리를 감싸고 있던 공기가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무해서 혼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면 얼굴이 붉어지고 막 몸을 베베 꼬게 됐고요. 제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된 건 유격 훈련 때였습니다. 힘드니까 솔직한 마음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애인 있습니까? 애인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름 3회 복창. 지은아, 지은아, 지은아. 통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전화통을 붙잡고 사정사정을 했죠.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면회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제발. 미안해. 우리 너무 친구라 연인이 되면 어색할 것 같아. 그 후 제대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고요. 다시 고백을 했을 땐 야, 너 그렇게 내가 좋냐? 어. 너 바보 같아. 상관없어. 그럼 뭐 손부터 잡아보든가.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녀의 애교에 치를 떨던 그 골목에서 제발 한 번만 해줘. 아, 진짜. 아, 좀 한 번만 보자. 아, 내가 너를 좋아해. 사랑해. 어, 어떻게 되냐. 못하겠다 오늘. 오늘은 내가 제일 행복한 놈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음 달 지은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입니다. 아니, 죄를 짓고 있는 느낌이라 못하겠어. 아, 원래 이런 거 잘했는데, 아, 오늘 잘 안 되네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과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정말. 죄 짓는 것 같았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3031님이 두 분 연기 진짜 케미 짱이라고. 아, 너무 좋았네요 정말. 저도 요즘에 지우하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지금 약간 TV 보는 느낌인데 같이 하니까 진짜요? 너무 좋았어요. 수기님이 상황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리얼리티한 이 연기 역시는 역시라고. 아, 너무 잘하죠 우리 찬영씨. 아유, 감사합니다. 선미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내가 찬영님한테 글이 읽힌다면 오늘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보내주셔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결혼을 앞둔 우리 9335님 여자친구분,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 그죠? 결혼이라니. 너무 먼 일 같죠? 아유, 너무 축복 받아야 하는 그런, 너무 멋있네요.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영화 같은 사연이었어요. 네, 그죠? 네. 오래된 친구랑 이렇게 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렵네요. 네. 그렇군요. 찬영 씨가 가장 행복했던 하루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재밌는데 끝날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7418님이 찬영군 노래 한 소절만이라도 짧게 불러달라고. 어떡해요, 괜찮겠어요? 피할 수 없다면 네.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코 좀 넣어주세요. 에코가 있어요? 네. 있군요. 떨리네요. 저 그러면 제 마지막 신청곡인데 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한번 짧게 짧게 네, 네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bands won't play, I'll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너무 잘 부르는데요? 세상에 안 시켰으면 어쩔 뻔. 와,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목소리 너무 좋다.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가지고. 노래방 뻔했어요. 가시면 평소에 2시간씩 발라드만 부르고 오신다고 아까 적혀있던데. 그렇긴 한데요. 네. 심장이 터질 뻔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미로웠어요. 나중에 노래하는 무슨 역할이나 뮤지컬 하셔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3944님이 찬영씨 다음에 영화롭다면에 한 번 더 나와서 하이킥 같은 꽁트 퍼레이드 또 해주면 안 되냐고. 재밌는 거 우리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또 하면 재밌겠네요. 꽁트 퍼레이드가 방금 같이 한 네 그런 건데 좀 더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 같이 연기하는 게 정말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이제 좀 재밌네요. 아쉬워요. 그러게요. 이게 질문이 많은데 사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좋아요. 말이 느려가지고 많은 질문에 대답을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많이 긴장하고 목도 많이 잠겼었지만 네,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은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우리 찬영 배우가 불렀던 그 곡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들어볼 거예요. 우리는 네, 이 곡은 왜? 이 곡은 제가 스타이즈본이라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You found the light in me that I couldn't find. 에러.